자,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전부 다 3등급을 대상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요, 제가 in, order, to 동사 원형에 앞에 who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한번 볼 거고요. 한 가지 더 따질 때 이 to 부정사의 태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해보면, 네, 우리는 독자들이 알 필요가 있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독자들이 알 필요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in order to입니다. 앞에 있는 이 for가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죠. 그래서 이 메시지가 이해를 하는 건지 메시지가 이해되게 하는 건지를 한번 보고 문제를 풀어 설명을 해볼 거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it과 대명사 it과 that의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대명사긴 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이희진 선생님 어떤 차이점이 있죠? 뒤에 명치적으로 추가할 때는 that을 사용하고. 네. 네, 둘 다 대명사긴 한데요. 수식어구가 동반하게 되면 that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고요. it은 수식어 동반될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통 it은 명사, 수식어구, 명사가 올 때 이 전체를 다시 받을 때는 it을 사용하지만 앞에 있는 명사만을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요. 자, 영어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는 노욱 선생님 몇 개씩 가능하죠? 네, 하나씩 가능합니다. 근데 관계사나 접속사가 있을 때는 그 수가 관계사 접속사 수만큼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주어 동사가 와 있죠. 그리고 한 다음에 보면 in spite of는 어떤 품사가 되죠? 최윤정 선생님? 네, 전치사의 품사가 됩니다. 전치사인데 뒤에 주어 동사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 이 문장이 올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 건데요. 문장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요. 대세에 제가 초점을 뒀습니다. 대과 와세에 초점을 줬는데 김준기 선생님, 대과 와세 차이점은 뭐죠? 관계대명사 되십니다. 네. 선행사의 유무가 되겠습니다. 네, 선행사의 유무가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that, what 다음에 뭐가 올 수 있는지를 한번 볼 거고요. 물론 뒤에는 둘 다 관계대명사이긴 때문에 불완전 문장이 오겠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as라는 단어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원급 비교 as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도 변형이 가능한지 그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은 3분으로 잡고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글을 쓸 때 그냥 생각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수정을 거쳐서 글을 써야 한다라고 해놓고 뒤에 뭐냐면 최소한 우리가 독자들이 메시지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독자들이 뭘 알아야 하는지는 전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메시지가 이해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n order to 부정사는 맞는데 태를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선생님, 어떻게 고치면 되겠죠? 네, to understand란 단어를 to be understood라고 해서 네, 수동의 의미로 거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요,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요, 자, 수식어 그 앞에 받아 쓰는 대명사가 i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it은 사실 뒤에 있는 수식어와 함께 올 수 없는 대명사입니다. 내용상 보면 이 쓰기의 개념을 다시 쓰기의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는 뜻인데 앞에 있는 보충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앞에 있는 더 노션을 이 it이 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뒤에 수식어와 함께 나와 있죠. 이때는 it이 아니라 이희진 선생님 뭘 써야 되죠? 네, that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that of 이렇게 되겠죠, 수식어구가. 자, 3번 같은 경우는요.
문장 구조를 보도록 하는데 아까 벌써 주어 동사가 이미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자, 기억은 충분히 어떤 특정한 그 경우에 있어서 그 인상적인 행동을 합니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더라도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in spite of는 품사가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주어 동사를 취할 수가 없죠. 그래서 ourselves라는 걸 목적으로 봤을 때는 뒤에 의미상조로 봐서 in spite 전치사 뒤에는 품사가 어떤 품사가 어떻게 오게 되죠? 이희진 선생님? 네, 명사나 동명사 어순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we tend to를 동명사 어순으로 붙여서 tending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in spite of라는 전치사에서 이렇게 받고 이 단어가 의미상 주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요. 방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뒤에 있는 pay 다음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앞에 지금 선행사가 as, much as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as가 품사가 접속사 아니면 전치사로 쓰이죠. 그럼 뒤에 있는 품사는 명사구와 명사절이 와야 합니다. 근데 여기 같은 그 that 관계 대명사라 볼 때는 일반적 관계 대명사 that은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that을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계 대명사 what으로 고치거나 아니면 우리 유사관계 대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이제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심화 과정에서 유사관계 대명사를 배우게 되는데요. 유사관계 대명사는 일반적으로 접속사 그 관계 대명사 아니다. 이거 왜 이제 뭐죠? 원급의 as나 비교급 than이 오거나 혹은 but이 오게 되면 우리가 유사관계 대명사를 쓰게 되죠. 그런 경우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더라도 앞에 관계 대명사를 쓰지 않고 이 as가 그 관계 대명사를 대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that을 생략하고 그냥 as를 써도 상관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뒤에 여기 있는 them이 앞에 있는 이 단어를 다시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주어 동사를 살려서 관계 대명사를 생략했다고 생각하면 them을 빼고 관계 대명사 생략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사가 앞에 있는 이 fit이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